아, 지금 오늘 지금 댓글 방송 해야 된다면서요? 네. 아유, 뭐 뜨거웠습니다, 한주 동안. 그래서 댓글 달린 것들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왜 정봉주 전 의원을 시정 잡배라고 표현을 하시냐? 이런 댓글들이 의미가 이제 정봉주 씨에 대해서 너무 이미지를 폄하하는 얘기만 한거 아니냐. 뭐 시정잡배라고 표현을 하면서 왜 폄하하냐.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는 아니, 건데. 내가 그때 짠씨가 그랬잖아요. 정봉주 씨가 본인 스스로 시정잡배와 마찬가지로 대중과 소통하고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했다며요. 그쵸. 이제 스스럼 없고 허물 없고 그러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거를 근데 이제 시정잡배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중 정치인으로 크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를 나는 그대로 표현했는데, 그걸 왜 폄하했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고, 홍시맛이 나길래 홍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내가 정봉주 씨를 그때 다루면서 생각을 해봐요. 정봉주 씨참 안타깝다고 그랬죠. 서울시장 선언을 할 때. 그때 정봉주 씨가 시장 후보로 나오겠다고 선언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셔야 된다고 하셨죠.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거의 열흘이 지났어. 그 자리에서 다시 했어요. 박사님은 미루지 말고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정봉주 씨를 지지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가짜뉴스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본인이 시장 출마 이 선언을 하는 거를 미루었네요. 그럴 때 항상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미뤘겠지. 떳떳하다면 떳떳한 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왜 미뤄놓고 다시 그게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잘못한 거 없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반응까지 미리 예상하셔서 하신 아 말씀이었구나. 당근이죠. 지금 이분들이 근데 지금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인데 오늘 되게 정봉주 씨가 이렇게 다시 발표를 하시면서 입장을 눈물을 찍은 흘리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럴 때 안타깝지 않아요? 이 뭔가 중요한 발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어디서 많이 이제 벌써 우리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지 않나요? 503호가 눈물 흘린 예. 적이 있죠. 그렇죠. 그때 그런 눈물을 우리는 마치 본인이 진심을 전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뭔가를 표현하는 거. 이미 우리는 정치인들은 너무나 그거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정봉주 씨가 그거를 눈물을 흘린다. 이거는, 저분이 이제 정치인 플러스 배우까지 전환이 됐구나. 아니, 그러면 정봉주 씨가 진실성이 없이 연기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503호는 그러면 진실성 없이 연기를 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 거는 본인의 진심이 드러난 것인가? 아니면 너가 이 자리에서 눈물이라도 흘려야지. 진짜 사람들이 너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받아주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뻔하디 뻔한 이 정치권에서의 눈물 전략을 리사이클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대중들이. 대중들은 그런 댓글을 좀 달긴 달더라고요. 기사를 보면. 네. 이미 참 얼마나 이미 대중들이 탁 봐도 벌써 뻔히 수가 보이는 그 행동을 정봉주 씨가 하고 있다는 거. 이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안타깝죠. 네. 그렇죠. 네. 우리는 적어도 정봉주 씨가 기존의 정치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또 본인이 뭐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진짜 감옥에 1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정봉주 씨를 감옥으로 보낸 MB가 이 감옥으로 가야 되는 이 역사적 순간에 얼마나 이분이 진짜 본인의 진정성을 이 서울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너무 뻔하디 뻔한 진부한 눈물 전략으로 나가면 그분이 아무리 억울한 게 많고 아무리 그거 한게 있더라 하더라도 그건 전략적 미스라고 그러는 거거든. 전략적 미스다. 그렇게도 해석을 해주실 줄은 또 몰랐네요. 그 마음을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꼭 마음과 전략을 같이 이야기해야지 정치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정치인 마음만 이야기하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장 세상에서 지 마음 들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인간은 지 마음 들켰다고
이 나를 대학에서 자르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 마음을 읽어줬는데 어느 한 인간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 내한테 한 적 없어요. 항상 아니라고 그러고 또 그 인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나를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그거는 여야,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다 똑같아. 박사님이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난 심리학자야. 심리학자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내가 상담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만 알 수 있도록 그 속마음을 나름대로 잘 읽어주는 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정치인은 공인이고 또 그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국민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잖아요. 이 사회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걸 제대로 하는 건데